네, 상가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다시 수요일에 찾아왔는데 오늘 주제는 오늘 할 컨텐츠는 세계 트렌드에 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세계 트렌드인데 제가 책을 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 책이 좋은 내용이어서 그 책에 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그 트렌드의 세계 트렌드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대략 한 12개 정도 됐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오늘 뭐 바쁜가 보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12개까지 트렌드를 볼 건데 이 중에서도 퓨처푸드, 편견에 뛰어먹는 먹거리, 새로운 안식처,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에코 크리에이터, 따뜻한 인공지능, 팻밀리, 구루 마케팅 등 별풍선 7개 이렇게 감사합니다. 구루 마케팅 등 오늘 한 6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오늘은 그림으로 일단 추상적으로 많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거는 이거 보면은 그냥 일반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별풍선 8개 감사합니다. 일반 프로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엑소사에서 만든 미국 최대 기뚜라미 프로틴바 제조사예요. 엑소사에서 만든 미국 최대 기뚜라미 프로틴바 제조사라는 회사인데 엑소사가 이게 기뚜라미로 돼 있는 건데 기뚜라미를 프로틴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엔트로팜이라고 글루텐 프리 팔레오 등 캐나다 동부 위치한 곤충 농장에서 이 곤충들을 설국열차에서도 약간 보셨잖아요. 그런 기뚜라미로 된. 근데 그 곤충이 고단백질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요즘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엄청 많이 이게 식용으로 재배되고 있어요. 곤충도 솔직히 선입견 버리면은 되게 고단백질에 나쁘지 않은 영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엔트로팜이라고 미국 그 곤충 농장이 있어요. 원래는 곤충 농장이 아니었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큰 농장이었는데 평가연합회는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한 농장이었는데 이거를 곤충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시작된 게 그래서 엔트로팜이라고 하는데 곤충으로 여기서 나온 게 곤충으로 만든 사탕 뭐 기뚜라미, 타코, 그리치즈, 애벌레 등 곤충으로 식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리액션이요. 좀더 별풍선 10개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별풍선 11개 11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기뚜라미로 만든 건데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말벌주나 뭐 메뚜기 튀김, 번데기탕 등 곤충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더욱 우리나라에 유입될 거예요, 아마도. 예상이 가는데요. 그렇게 예상이 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곤충이 보통 그 우리가 먹는 거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메뚜기는 드셔보셨나요? 메뚜기 옛날에 뷔페 가면은 가끔 보이곤 했었는데 구워 먹으면 맛있다는데 저도 딱한번 먹어봤는데 그래도 맛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곤충 음식이 우리 한국에도 유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유굴레나가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는 안 생겼고 무슨
아메바는 아니고 약간 그런 종류의 약간 동물이랄까 동물과 식물의 중간 정도? 그 정도의 약간 동물인데 이걸로 또 식용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식용을 하냐면 이게 되게 영양분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동물도 식물도 아닌 딱 중간 정도의 혐오식품은 아니고요. 이게 다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래서 되게 보시면은 생물학적인 동물인데 원형 동물인데 이게 동물도 식물도 아닌 것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다 무기질 등 이렇게 다 함유한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이게 보시면은 유글레나 녹즙이나 유글레나 건빵 등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식용을 해서 진짜 이렇게 먹는다고 하네요. 되게 뭐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곤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베트남에 가면은 네, 19세기 초 유입된 그 베트남이 두 번째로 커피 생산 대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 코코넛 커피, 가이주스 커피, 뭐 연어 커피, 쉐이크 커피 등 커피로 되게 많은 음식을 이렇게 약간 응용해서 예,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네요. 베트남에 가시면은 아마 맛있는 커피들을 저는 이걸 직접 먹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앞으로 일본 가시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되게 근데 건강식품이라 되게 비타민 등 엄청 많은 걸 이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은 되게 건강식품 비타민 이런 거 대용으로도 되게 좋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라이스 페이퍼 베트남에서 나오는 피자 그거랑 뭐 방가오락 뭐 포마이라고 베트남에서 치즈 양념 떡볶이 이거는 그냥 녹즙으로도 해먹고요. 뭐 건빵 마셔도 되고 그렇게 해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방가오락 포마이라고 베트남에서 보시면 치즈 양념 떡볶이가 있다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베트남에 가시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런 게 것들이 되게 하여튼 세계 음식들이 떡볶이는 그 그냥 뭐 치즈 양념 떡볶이고요. 베트남에서 뭐 따로 그렇게 하고 있다네요. 되게 만드는 방법은 되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번 보시면은 상가연합회님도 영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번 이거 인터넷에 한번 방가오라 모파이라고 쳐서 한번 방가오라 포마이 한번 쳐서 드셔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제는 새로운 안식처라고 예 이게 뭐냐면은 수상 가옥인데 이제는 저희는 이제 꼭 건물이라고 해서 꼭 어느 그 땅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 선입견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 이렇게 수상 가옥 뭐 해마 빌라 뭐 그런 거랑 뭐 지하 15층 럭셔리 서바이벌 아파트 등 되게 지하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하에서 지하 15층까지 파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여기는 이게 싱가포르인가? 예, 싱가포르인가 제가 찾아봤을 때 그랬을 거예요. 싱가포르인가? 아무튼 그런 데인데 한번 보시면은 말레이시아인가 싱가포르인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해마 빌라 뭐 수상 가옥 등 이렇게 많이 요즘에는 땅에만 짓지 않고 이렇게 지하에서 15층까지 있고 양봉에도 있나요? 어쨌든 지하 15층에 이렇게 땅을 파서 럭셔리하게 서바이벌 아파트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죄송합니다. 있다고 하네요. 보시 그리고 뭐 프레퍼라고 해서 되게 요즘에 뭐 태풍이나 지진 등 이렇게 재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해서 평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을 프레퍼로 하는데 그렇게 요즘에는 건축물들도 다 그렇게 많이 프레퍼들 그 단어가 떠오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내진 설계나 태풍에 견딜 수 있게끔 상가도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되게 내진 설계를 잘 해놓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안식처 꼭 땅에서만 살지 않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서 발상을 전환해서 뭐 지하나 수상 가옥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생활연합회 있는 별풀산 12개 감사합니다. 12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리고 보시면은 예, 업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꼭 크리에이터 예, 죄송합니다. 에코 크리에이터가 뭐냐면은 뭐 재활용 되거나 버려지는 그런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에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포드 자동차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별풍선 13개. 13개 감사합니다. 네. 포드 자동차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네, 그게 뭐냐면은 GM에 이어 자동차 시장에서 2위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콩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대두가 콩을 이렇게 해서 대두를 원료로 해서 발포 고무 콩 기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시트 쿠션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왜 하냐면은 이 연비도 낮추고 환경 보호도 되고 되게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얻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드 자동차에서는 콩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시트 쿠션 어떤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보여달라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포드 자동차는 요즘에는 콩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동차들이 그 회사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에코 크리에이터에서 요즘에는 또 장례식도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친환경 장례를 한다고 하네요. 녹색 장례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쿠아 디스포지션스 3에서 그렇게 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환경 보전이랑 비운전 전감이 된다고 하네요. 그게 장례할 때 그게 보통은 그렇게 시체를 이렇게 화장하거나 이렇게 보통 땅에 이렇게 놓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안 하고 네, 생활연합회 14개 감사합니다. 14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장례식을 할그 시신을 부패할 때 일단은 거기서부터 친환경적인 거를 들어가서 그게 환경이 최대한 유해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시설이 예, 갖춰져 있다고 하네요. 그 어느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별풍선 15개 감사합니다. 15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친환경 장례가 많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환경 보전이랑 비운 전가도 되고 시체를 보통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장그 차례차례 거치면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너무 심플한가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차례차례 거치고 그 기계에서 하면은 그게 친환경적으로 그게 유해 물질이 발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환경 보존이랑 이게 비운 지원감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장례도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 생활연합회는 별풍선 16개 감사합니다. 예, 16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친환경 장례가 많이 다른 나라에서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 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좀 문제가 대두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로웨이스트 회사에서 제로웨이스트라는 회사라는 회사에서 그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그런 전자 폐기물 그래서 뭐 쿠킹팩이나 NCB 등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예. 그 친환경 장례랑 뭐 에코 크리에이터 되게 환경 문제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 바... 아, 예.
17개, 17개. 감사합니다. 학력 문제가 요즘에 참 많이 심한데, 그거를 엿바위상을 해서, 그 환경을, 약간, 환경을 보존도 하고, 그 재활용되는 거를, 그 버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좀더 이렇게 활용을 해서, 배풍선 18개? 18개 감사합니다. 그걸 재활용을 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환경 쪽이나 비용 절감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많이 틀고 있어요. 이게 참 버려지는 폐기물들이나 뭐 그런 거를 다 활용해서 하는 건데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에코 크리에이터였고요. 그 다음에는 따뜻한 인공지능인데 보시면은 따뜻한 인공지능이라고 약간 요즘에는 EQ IQ가 아닌 이 노트북도 다뭐쓸 일이 있겠죠. 기계나 기계나 뭐다 버려지는 것도 요즘에는 재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품 안에 있는 부품만도 가격이 나가는 게 충분히 있어요. 어쨌든 따뜻한 인공지능이라고 요즘에는 IQ만 탑재한 인공지능이 아닌 EQ까지 탑재한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로는 실질적인 예로는 도쿄의 뭐 도쿄 페퍼라는 그런 도쿄의 페퍼라는 소프트뱅크가 판매 시작한 감정인식 로봇이 있는데 이게 인공 강성 지능까지 탑재되고 있어서 어쨌든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인공 강성 지능까지 탑재한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페퍼라고 하는데 또그 외에도 뭐 린나라고 하는 그 일본에 있는 그게 로봇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라인을 통해 여고생 인공지능 학습 기술과 뭐 기계 학습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애저 머신 러닝이라고 EQ를 탑재했다는 그런 머신인데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감정까지도 이렇게 사람의 감정까지도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수성까지 탑재한 인공지능. 옛날에는 똑똑한 인공지능, 스마트한 인공지능이었는데 이제는 감성적인 것까지 포함한 인공지능이라고 되게 이 인공지능이 계속 무궁무진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또그 외에도 GOO라고 하는 연애 상담 로봇 또 이제 출시를 예정한다고 하네요. 이제 연애 상담할 때나 뭐 연애에 관해서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나중에 뭐 인터넷에서 구라고 쳐서 그거에 그 로봇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주신다고 하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기술이. 네. 이제는 그렇게 인간의 감성까지도 다 탑재가 되니까 기술이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뭐 디스포럼에 보시면은 2020년까지 전 세계 71만 개의 일자리 인공지능 대체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실제로 FCL이라고 개인 비서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로봇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와이폴리라고 30명의 젊은 벤처 사업가들이 모여 주변 사물 엮어주는 인공지능 이게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나요? 아이폴리. 그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총아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로봇들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본에 보시면은 애완로봇 아이보라고 하는 그 애완 로봇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로봇. 상가연합회님 19개, 19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쨌든간에 아이폴리라고 거기까지 했고 일본에서 애완로봇 아이보, 애완견으로 키울 수 있는 로봇이 일본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족 보양 로봇 아시오.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규슈에 가시면은, 일본 규슈에 가시면은 하우스 템버스라고 이상한 레스토랑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 게 사람이 아닌 로봇이 다 이렇게 만들고 세팅까지 하고 그거를 음식까지 만들고 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하는 이상한 레스토랑이라고 규슈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뭐 되시면은,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일본 가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한 레스토랑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호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이로봇이 개발한 청소 로봇 유치원, 뭐 아이로봇이 개발한 청소 로봇, 하우스 키퍼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로봇이 하는 거죠. 보시면은 유치원, 또그 외에도 유치원 페퍼, 유치원 페퍼, 나우 로봇 선생님 등, 예, 그거를 뭐냐면은 거기서 유치원들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뭐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이야기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아닌 직접 이렇게 유치원 페퍼 나우 로봇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또,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시면 호스키라고 병원에서 하는 그런 병원의 뭐 사람 병원의 일을 이 호스키라고 하는 로봇이 되게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키라고 하 하우스키퍼도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시니까 되게 싱가포르가 되게 선진국이 맞는 것 같아요. 일본도 솔직히 맞고, 되게 로봇이랑 뭐 빅데이터, IT 쪽으로 되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거기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싱가포르랑 일본은 선진국인 것 작지만 좀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 같네요. 싱가포르랑 일본은 되게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뜻한 인공지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케팅 중에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보시면은 구루 마케팅이라고 있대요. 인도에 가시면은 구루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절대 이게 힌두교나 뭐 종교적인 뭐 이거 사라 이거 강매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내걸고 믿어달라고 이렇게 신뢰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얼굴을 이렇게 직접 내세우는 거, CEO를. 이 구루라는 뜻은 원래 뭐 약간 원래 종교적인 의미인데,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약간 이제 뭐냐면은, 예, CEO를 내세워서 이제 우리 자기 얼굴을 걸고 우리 제품을 믿어주세요, 우리 회사를 믿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진짜 원래는 뭐 TV나 선전이나 광고나 그렇게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CEO에 직접 얼굴을 걸고 하니까 좀더 뭐랄까 이게 신뢰가 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CEO의 좀더 그걸 인간적인 면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도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신뢰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인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루 마케팅이 1위부터 5위 그 대기업이 다 거의 구루 마케팅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원래 인도에서는 보통 외형적인 면이 좀 이러지 않은가요?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얼굴을 걸고 하는 거니까 좀더 이렇게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직접 이렇게 얼굴 간판을 내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기치면은 이제 자기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구루 마케팅이었고요. 뭐그 해에서 이 인도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보시면은 제시카 에바 아시죠? 이게 제시카 에바가 그 어떤 사업가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런 유아용품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처음에 그 일화가 존스앤존스에서 그게 리콜 상태가 나왔어요. 그 유해 성분이 많다고 해서
우리 자녀나 뭐 아들한테는 유해 성분이 있는 걸 이렇게 사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제시카 알바가 그래서 자기도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딸이나 아들한테는 절대 그런 거를 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업가랑 이렇게 손을 잡고 무독성 유아용품 브랜드를 직접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제시카 알바랑 같이. 근데 그게 오토도 되고, 되게, 제시카 알바가 딸인가 아들인가 어쨌든 자녀가 있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책에서. 그래서, 아줌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되게 성공했다고 하네요. 무독성 유아용품 브랜드. 한번 인터넷 치시면 이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대기업이 이렇게 신뢰를 받는, 별풍선 20개. 20개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업이 원래 이렇게 신뢰를 받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유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수한가요? 아니, 수한 아닙니다. 프리마케팅이라고, 뭐냐면은 그게 유해 성분을 자기는 이렇게 1500여 가지에 그런 유해 성분을 넣지 않겠다. 그래서 프리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유해 성분을 자기는 1500까지 넣지 않겠다. 그걸 프리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카 알바는 그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아용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되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은 이렇게 신뢰받는 게, 게리 길리샹님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대기업은 이렇게 인도 사장님이 지금 고맙다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고 있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도 회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네요. 나갔네. 다행이네요. 어쨌든 간에 대기업 이렇게 신뢰받는 게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마케팅도 되게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해외 가시면은 뷰티 카운터라고 있어서 거기도 프리마케팅을 이렇게 포함한 기리리상님 안녕하십니까? 뷰티 카운터라고 거기도 이렇게 프리마케팅을 이렇게 프리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보시면은 무독성 화장품 1500가지 유해 성분 프리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 영 유해용 전용 제품 라인. 그게 방판도 했고 온라인 유명 의류 브랜드 매장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뷰티 카운터라고 해외에서. 아, 지금 50개. 제 몸,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별풍선 50개. 별풍선 5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가슴 깊이 이렇게 우려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컨셉트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되게. 어쨌든 간에 그런 바디 뷰티 카운터라고 되게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욕하시는 건가요, 혹시?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지금 뷰티 카운터라고 되게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 하네요. 화장품인데 친환경적인.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유튜브 별풍선 22개 이거. 감사합니다. 22개 감사드립니다. 보시면 유튜브나 유튜버나 인스타그래퍼가 되게 뜨고 있잖아요. 그에 관한 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쓰리미닛이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예, 게임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래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이게 되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 이렇게 방송이 또 되고, 전자상거래 이렇게 자신이 뭐 하고 싶은 뭐 팔고 싶은 홍보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뭐 스폰서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래퍼나. 그래서 그 예로는 쓰리미닛이라고 자사의 패션 동영상 매거진 그 있는데 4개월 동안 30명 회분선 2개 감사합니다. 미용 장수 4개월 동안 30만 명 유튜버가 소개하는 패션 및 뷰티 제품, 이번에 최초 패션 동상 거래. 4개월 동안 30만 명 이렇게 유튜버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 난 거죠. 예, 두 개가 기억나요? 2010년 4월 전자상 거래를 개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스니미시라고 대박이 났네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시면은, 자동차나 뭐 베이 블레이드라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직접 이렇게 한 거를 직접 올렸는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나서 그 유튜버도 대박 나고 그 회사도 대박 나서 예 되게 돈을 많이 번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튜버랑 인스타그래퍼는 일단은 자신의 제품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누군가 이렇게 대신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 있고 홍보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래퍼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은 예 일단은 미래 기술에 예 세계 트렌드는 일단은 여기서 끝났고요. 하나 뭐 이달의 추천 과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 네이버에 아까 올라와 있던 건데 잠깐 보시고 갈게요. 보시면 프로그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4차 산업혁명 뭐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접수 및 등록이라고 이렇게 일시는 9월 20일 수요일 날 하고요. 장소는 창조 경제혁신센터 지하 2층 국제 회의장에서 한다고 하네요. 예, 보시면 9시부터 9시 45분은 접수 및 등록. 또 10시 9시 40부터 10시는 축하 공연. 10시부터 10시 30분은 개회식. 이렇게 쭉 이렇게 컨텐츠가 있는데 보시면 다 약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설을 하는 거죠. 이런 4차 산업혁명할 것이다. 이런 일자리의 진화 등. 이렇게 2회차는 9월 20일 또 이렇게 접수 및 등록하고요. 이렇게 호펜하임대 교수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직접 연설을 해주시고 공유경제에 관해서도 설명도 해주시고 제조혁신에 관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IoT까지 뭐다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이게 9월 21일 날 하는 거고 여기서 사전 등록을 하면은 여기서 뽑힌 사람이 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내일 10월 뭐 9월 15일까지 이게 된다고 하는데 예 한번 연예인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시면은 이렇게 사전 등록이 있는데 예 하셔서 직접 보시면은 되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 오늘 예 설명은 다 끝났고요. 오늘 컨텐츠는 다 일단은 마쳤는데 오늘은 약간 미래 트렌드가 제가 되게 다른 것보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아마도 아까 그 나머지 6가지 부분을 설명할 생각인데 오늘 한번더 이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세계 트렌드가 글로벌 탑이요. 다음 주에는 좀더 탑으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예, 되게 성현 앞에는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이게 탑 베스트 탑 그런 식으로 이제는 컨텐츠를 한번 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1, 2, 3, 4, 5, 2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더 혹시 재밌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오늘 트렌드는 피자푸드 새로운 안식처. 아까 보시면 다 설명을 했죠. 네, 타보. 예. 어쨌든 간에 예. 네, 어쨌든 퓨저푸드는 이렇게 기투라면으로 만든 프로틴이 일본 회사에서, 예, 일본이래, 예, 미국에서 만들고 있고요. 유글레나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크리에이터라고 폐기물이나 뭐 버려지는 거를 재활용해서 그거를 쓸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에코크리에이터라고 하고요. 따뜻한 인공지능, 이제는 IQ보다 IQ도 이제 물론 탑재되어 있지만 EQ까지 탑재한 그런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옛날에는 그 똑똑한 인공지능만 나왔는데 이제는 EQ까지 되니까 되게 감수성까지 되게 되니까 되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예. 그리고 팬밀리 되게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별풍선 예.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팬밀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남자랑 이렇게 개가 있잖아. 이제는 애완견이 정말 팬밀리요? 제 팬밀리를 설명 안 했나요? 잠깐만요. 팬밀리를 아까 놓치고 왔나? 예,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살짝 놓친 것 같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브라질 보시면은 브라질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나라 1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동물에 관한 강아지나 뭐 고양이 등 거기는 좀더 이렇게 동물이 많잖아요. 아마존도 껴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동물들이 놀이방, 스파, 산책 서비스, 펫시터, 냉동식품도 이제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가 되는 시대죠. 예. 그래서 되게 123호님 안녕하세요. 예, 나가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예, 그런 뭐 펫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브라질에만 봐도 엄청 많잖아요. 뭐 팻밀리 아까 뭐 펫시터 스파, 산책까지 다할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체코에도 보시면은 온라인 펫숍, 펫센터, 미용실, 반려묘 그 강아지를 이렇게 무덤 그 장례식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 시스템이 다 이제 돼 있다고 하네요. 그 반려견 멸치도 있고 펫젖 이 소스인데 약간 강아지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스 같은 거죠. 그것까지 이제 펫산업들이 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에도 되게 지금 그 강아지 애완견 시장이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또 이제 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정말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반려견도 그렇고 이제 강아지들 애완견이 정말 부럽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예, 펫첩이라고 먹는 건데 어쨌든 간에 브라질이랑 체코에는 되게 이렇게 애완견들이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물론 많지만 되게 미용실도 있고 뭐 놀이터도 있고 보면 정말 강아지들이 정말 부러운 것 같네. 여기 있는 강아지. 예. 어쨌든 간에 얘는 애완견이 정말 애완견이 정말 많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인프라나 트래픽이 다 이제 갖춰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와 있죠, 이제. 지금 어쨌거나 이거는 아까 빼먹고 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드린 건데, 이게 패밀리, 펫 플러스 패밀리죠.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칭도 막 요즘 보면은 막 호칭도 얘는 막 아들이다, 딸이다, 막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강아지도 이제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아까 이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패밀리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마지막으로 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루 마케팅이라고 예, 아까 인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기 얼굴을 자기 얼굴을 이렇게 걸고 예, 자기 제품을 신뢰해달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수상 가오 또 있었고 우린 그 집이 있고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지하도 있고 되게 많다. 뭐 그런 안식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유튜브, 인스타그래퍼 등 자기 제품을 홍보도 할수 있고, 그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는 그런 자기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홍보도 되고, 예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래퍼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파워 블로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 이달의 추천 과제 비포럼 한번 이렇게 가져서 보시면은 더 생생할 것 같고요. 뭐 9월 15일까지 이게 등록이 마감이니까 가져서 한번 보셔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오늘은 예 오늘 설명할 거다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Q&A 한번 이제 가보고 가겠습니다. 팽사명이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빅포럼 2017입니다. 빅포럼 2017 나와 있죠? 빅포럼 2017 가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나오는 이제 슬슬 유입되고 있죠? 예. 그거 보시면은 되게 유용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한번 가봐야 할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을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가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음식 중에서 방가오랑 포마이라고 상관없는 뱃니 아까 그거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베트남 네, 이거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베트남 이게 떡볶이인데 되게 방식이 특이하네요. 특이한데 한번 가셔서 인터넷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예 여기까지고요. 포베이도 제 맛있죠. 근데 베트남 가면 되게 많은 음식들이 먹을 게 엄청 많다고 하네요.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네, 떡볶이 오락이야.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방송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신 거에 대한 오늘은 일단 책을 보고 많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2017그 한국이 열광한 세계 트렌드라는 그 책에서 본 건데 다 보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이요? 노래는 무슨 썰이요? 무슨 썰 해드리기로 했나?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무슨 썰 말씀하시는 거지? 어떤 썰이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 썰 말고요. 무슨 소리 있을까요? 근데 진짜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군대 전역한 지좀 2년 아니 1년 지금 1년하고 9개월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군대 생각은 계속 나는 것 같긴 해요. 그 군대 썰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뭐 동기들이나 가끔씩
생각도 나고, 후임들도 막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어쩔 남자라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뭐 군대 얘기랑 뭐 축구 얘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남자는 한번 갔다 오면은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 썰이 제가 되게 제가 뭐라 하지? 되게 생각할수록 썰이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썰이 없는 사람인. 저는 뭐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네요. 상관없나 피님, 뭐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요? 아, 저는 진짜 고등학생이 지나치는 것만 가도 요즘에는 무섭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저 피해 다닙니다. 아, 요즘엔 진짜 폭행이 많이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누가 싸우고 그러면은 그냥 말로써나 뭐 서로 이렇게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렇게 좋게 좋게 끝나면 되는데, 예, 꼭술 먹거나 뭐 시비가 붙거나 그러면은 손이 먼저 나가는 게 그게 참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폭력은 저는 뭐 솔직히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하지도 않고 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느 중간 정도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항상 공부도 그렇게 뭐 그렇게 유별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 고등학생이 그냥 무섭다는 거죠 뭐 요즘에. 아, 그냥 폭력 사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어쨌든 간에 진짜 그다술 먹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좀 그게 문제인 거,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을 진짜 잘안 마시기 때문에 뭐 그냥 적당히 자기 주량에 맞게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도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는 뭐탑5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탑 10면 이런 식으로, 예, 주제를 정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이제 방송을 슬슬 이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 공포. 아, 그거 그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정치자금 홍보 방송이라서 어느 정도 이게 주제가 너무 산으로 가면 안 돼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함부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강대공포증이라고. 미국이나 뭐 그런 데서는 그렇게 강대 이렇게 가면 쓴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겠다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강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것도 그 영화도 한번, 강대에 나오는 그 영화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그 다음 주에 그런 컨셉을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조금씩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방송은, 예, 여기까지 슬슬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한 가지만 더 바꿔 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노래요? 노래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을 좀못 잡아서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은 예자 딱히 그렇게 생각이 진짜 안 나서 외모선 10개 예 감사합니다. 예. 야, 별풍선 소지면 약간 이게 좀 빼박이긴 한데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또그 랩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네, 한번 그네, 랩 한번 다시 해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언제 그 시차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참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닥조 전에 눈을 감았지 널 한심하게 볼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여진 후에야 태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 야야 난 쟤들이 돈 주고 까는 파리의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난 이게 궁금해 시계는 둥근에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어떻게 모두가 바쁘게 뭘 하든 경쟁하다 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시차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전문 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이 안 그래 맞는 말이지 다 그래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두눈 똑바로 뜬 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노래 안 트니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코인 이게 10개면은 잠시만요. 근데 이게 노래 안 틀면 이게 멜로디가 없으니까 예, 힘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탑 5, 탑 10, 탑10 이런 식으로 예, 방송 준비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예, 방송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 4, 3, 2, 1.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막 뒤에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